안녕하세요.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토지, 앞에 강이 보이시나요? 남한강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, 강을 보게 되면 동양입니다. 동쪽으로 강이 보이는 단지네 토지인데요. 이 단지도 벌써 많은 필지들이 매매가 돼서 토목을 한참 진행 중에 있는 토지고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필지는요, 7번 필지네요. 자, 보시면 요 7번 필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7번 필지의 면적은요, 전체가 585평방미터네요. 자, 이 토지는요, 평당 130만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토지고, 전체 1차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필지가 지금 11개 필지 정도 되는데요. 벌써 매매가 한 8개 정도 이루어진 인기가 괜찮은 그런 단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7번 필지가 그래도 무난한 위치에 있는 필지라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네요. 지금 맞은편 쪽으로 보이는 토목에 되어 있는 두 필지도 벌써 이제 매매가 되어 있고, 저 아래쪽에 석축으로 토목이 되어 있는 그 1번 필지부터 3번 필지까지도 전부 매매가 되어 있고, 지금 그 산으로 남아 있는 저쪽 4번 필지는 이제 2차 허가지인데요. 저 2차 허가지도 상당히 위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은요, 수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토목은 전체 완료를 하고 나서 건축허가는 6개월 거주요건을 채우고 난 후에 허가를 진행을 하고 주택을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근생이나 사무소는 되지 않고요, 주택만 건축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또 약간은 제약이 있는 그런 용도구역에 속해 있고요. 앞쪽으로 소나무밭, 옆쪽으로 소나무와 화렵수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. 이게 산면이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포근하고 조용하면서도 남한강까지도 조망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서 상당히 주택을 짓고 실거주를 하시기에 괜찮은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. 저 위쪽에 언덕까지 올라가도 보이시죠? 예,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아주 규모가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 그런 단지라서 선호도가 그래도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. 강이 보이는 위치의 토지가 평당 130만원,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단지 내 필지, 지금 오셔서 선택을 하시면 한 3필지, 4필지 정도는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이쪽, 저 앞쪽에 보이는 2차 단지 쪽의 필지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남한강이 조망이 되는 토목이 완료가 된 토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. 평당 130만원 아주 괜찮은 위치의 토지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, 완전히 가을 하늘인데요, 날씨는 완전히 여름입니다. 자,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기는 양평입니다.